오즈모 포켓3의 콤보입니다. 제품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코드는 별도로 두고요. 이것이 이제 추가로 구매한 삼각대예요. 예, 그리고 원래 이제 핸들은 별도로 원래 있습니다. 이거는 요거 삼각대는 별도로 구매한 거고요. 케이스도 별도로 구매한 거고, 사실 이거 10,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다음 요거 이제 카메라, 입구 카메라 케이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즈모 포켓3를 사용하기 위한 제품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박스니까 두고요. 이거는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별도로 구매를 했고요. 이것도 휴대폰과 연결하는 코드인데 촬영할 때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촬영 장비로 이거는 이제 케이스니까 옆에 두고요. 바로 이것이 촬영할 때 쓰는 카메라입니다. 촬영할 때는 이렇게 이제 옆으로 젖히면은 바로 DJI라고 나옵니다. 앞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위치를 변경할 때는 앞에 카메라 렌즈를 요것을 해서 아래 위로 올리고 내리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위로 아래로 또 위로 가는 건 또 이렇게 방향 전환을 갖다 요걸로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왼쪽으로도 하실 수가 있어요. 돌리고 돌리고 위로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핸들이라고 해가지고 뭐냐면은 좀 길게 되는 거고, 요 딱 사이에 곱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짐벌이죠. 핸들이, 핸들 충전할 때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꽂아서 다시 충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지금 SD카드예요. SD카드는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저도 별도로 구매를 했고요. 이제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삼각대 밑에 이제 여기 케이스에 꽂아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이렇게 이제 하면은 삼각대가 되고, 이 삼각대는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렇게 해서 스탠딩으로 촬영이 가능하죠. 이렇게 이제 넣어 놓으면은 이 상태에서 만약에 조정 가능하죠. 이렇게 천정으로 되고 아래로 또 쭉 됩니다. 왼쪽 오른쪽 다 되죠. 지금 핸들이 짐벌이 움직이는 게 보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 요것이 지금 이제 촬영을 들어가려 그러면은 요걸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걸 누르시면은 바로 촬영이 되는 거거든요. 요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지금 뜨죠. 00 지금 스타트가 된 겁니다. 이 상태로 촬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렇게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요렇게 이제 촬영이 되고 있고요.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도 가고 이렇게 이제 방향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이로그 하실 때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제품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카메라를 운영하는 사람의 얼굴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는 바로 방향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때는 여기 터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의 방향 전환을 할 때 바로 이렇게 하면은 저를 쳐다보고 있죠. 이렇게 방향 전환이 됩니다. 또 반대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효과적으로 브이로그 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DJI 오즈모 포켓 3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